0095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국조선해양입니다. 한국조선해양, 은,는 지주회사로 다른 회사를 지배함과 동시에 미래기술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종속회사로는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이 있음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이피머신 시파워드 등 종속기업을 포함하여 조선 부문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매출은 조선 85%, 그린에너지 5.7%, 해양플랜트 4.4%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19년 6월 1일 조선 관련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종속기업 현대중공업, 주,을 설립, 분할 종속회사인 동사는 지주회사로 전환 대시 현대중공업, 주, 현대삼호중공업, 주, 현대미포조선, 현대에너지솔루션, 주, 현대인프라솔루션, 주, 등 다수의 국내외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주요 사업 부문은 조선,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그린에너지, 건설장비 등으로 구분되며, 주력 조선 부문은 20년 4분의 4분기 이후 고부가가치선을 중심으로 수주 회복세를 보임 재무 대시기 수주한 고부가 LNG 운반선의 건조량 증가 및 선가 상승 반영, 해양플랜트 및 엔진 부문의 성장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신장 대시 고부가 선종의 건조량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손실 규모가 축소된 가운데 확정계약평가이익 증가 등 영업의 수지 개선으로 순손실 규모도 축소 대시 종속기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의 기수주 선박의 건조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박용 엔진 수요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12월 29일 기준 장마감 한국조선해양의 시가 총액은 5조 37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62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상장 주식수는 7,077만 3,116주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마이너스 145.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7.3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7.2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3,13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만 9,38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9,044원이고 추정 EPS는 마이너스 486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1배, 13만 8,61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0만 8천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 900여억 원, 744억 원, 마이너스 1만 3,84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 131억 원, 마이너스 8,352억 원, 마이너스 11,412억 원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19번지 86%이고 유보율은 4,766.69%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6.40이며 전일 대비해서 44.05-1.9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9.29이며 전일 대비해서 13.08-1.8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2022년 12월 2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7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3200원보다 2,5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2,3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종가는 7,700원이며 주가가 한국조선해양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종가는 7,700원이며 주가가 한국조선해양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한국조선해양은 는 거래량 143,596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2,470,000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JP모간에서 16,122주, 키움증권에서 15,837주, 하이증권에서 15,181주, 다이와에서 15,00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4,71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21,323주,
키움증권에서 17,98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4,616주, 한국증권에서 12,547주, 삼성에서 1,94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4,79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6,554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조선해양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